골프 조진 형 TV의 조진형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방법만 알면 어프로치는 끝판왕입니다. 보통 어프로치를 주변 분들은 어떻게 치냐면은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에 두고 이렇게 핸드퍼스트 시켜서 맞을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핸드퍼스트 손이 나가서 맞는 거야. 이렇게 치는 거야. 나도 그렇게 치려고 하는데 뒷땅이 나서 펄싹도 많이 나고 막 머리를 쳐서 막 그냥 그린을 홀라당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핸드퍼스트를 의도적으로 많이 시켜놔서 공부터 가격을 하는 방식의 어프로치가 좋습니다. 좋은데 이 방식은 길이 하나예요. 정타. 근데 우리가 항상 일정하게 정타를 치기가 쉬울까요?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효율적인 어프로치이냐면은 약간의 뒷땅이나 약간의 탑핑으로도 우리가 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어프로치 잘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어느 정도의 미스샷으로도 커버가 가능하느냐. 일단은 약간의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프로치를 공을 먼저 쳐야 된다는 아예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뭐 질문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쳐? 어프로치를 공을 먼저 가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약간은 잔디를 먼저 친다는 생각으로 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프로치는 짧은 거리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먼 거리도 할 수 있죠. 제가 이야기하는 이 어프로치는 30 이내에 좀 짧은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세팅 자체가 조금 달라져야 돼요. 개념도 달라져야 하고요. 일단은 세팅을 내 다리랑 다리 사이 중앙에다 놓으시고요. 조금 가까이 쓰실 거예요. 가까이 쓰시고 손목을 많이 세우시고 이 세울 때는 어느 정도까지 세우실 거냐면 거의 뭐 힐이 뜰 정도까지 세우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팔은 내가 피는 개념이 아니라 약간은 구부리는 개념으로 해서 가까이 쓰실 거예요. 가까이. 그러면은 느낌이 이거 약간은 퍼팅이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뭔가 각이 딱 갖춰진 셋업이 아니라 좀 느슨한 셋업을 취하고 각을 어떤 각을 쓰실 거냐면은 이런 완만한 각을 쓰실 겁니다. 완만한 각. 완만한 각을 써서 치실 건데 어프로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순간적인 이런 임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반대로 어프로치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순간적인 임팩이 없고 올라가는 길이나 내려오는 길이나 속도가 비슷하고 그래서 이런 리듬감으로 칠 겁니다. 이런 리듬감. 이런 리듬감을 연결을 해서 스윙 진행을 하면은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 그래서 박자를 이런 박자감으로 칠 거예요. 올라가는 속도와 치고 나가는 속도를 비슷하게 그리고 스윙 크기와 팔로우가 비슷하게. 그래서 공을 치는 개념이 내 주변 분들이 이야기했었던 방식이 이런 다운블로우로 쳐서 강력한 스핀을 먹이는 방식이었다면은 제가 제시하는 방식은 자 이렇게 완만한 길로 다녀가지고 잔디를 맞아도 나가고 약간의 탑이 맞아도 나가고 비정타로도 칠 수 있는 굉장히 무딘 방식입니다. 실제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런 타이트한 잔디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그런 어프로치 방식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리도 어느 정도 넓게 쓰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발가락 사이에다가 공을 놓으시고 손목을 많이 세우시고 팔을 구부려도 될 정도로 좀 느슨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게 내 느낌에는 뭐 거의 퍼팅하는 느낌으로 비슷한 속도로 지나가실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순간적으로 가파르게 들어가서 공을 먼저 가격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느낌에는 올라가는 것도 완만하게 내려가는 길도 역시 완만하게 친다고 생각을 하고 치셔야 되세요. 자, 이렇게 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식은 러프에서 치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방식을 하면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러프는 보통 풀이 잠겨있고 풀이 길면은 공을 먼저 가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꺾고 굉장히 날카롭게 쳐요. 그럼 두 가지 미스가 납니다. 아예 공을 세게 맞아서 엄청 멀리 나가거나 아니면은 러프에 풀에 잡혀서 앞에 떨어지거나. 그래서 어떻게 치면 효율적으로 칠 수 있냐면은 이것도 역시 세팅이 약간은 내 다리랑 다리 사이 중앙에 있어야 되고 클럽 페이스를 살짝은 약간은 뉘어놓는 듯한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취할 겁니다. 그래서 어프로치에 대한 러프에서 치는 개념은 이 풀이 들어갈 때 올라갈 때도 약간의 이제 허벅지를 지나서 한 배꼽쯤부터 꺾일 거고요. 내려올 때는 배꼽쯤부터 헤드가 지나가는 느낌으로 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풀 때 내 클럽 헤드가 돌면 안 돼요. 클럽 헤드가 여기서 돌면 안 되고 여기서 헤드가 열린 각으로 열린 각으로 열린 각으로 열린 각으로 열린 각으로 페이스가 하늘 보는 듯한 느낌으로 푸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접듯이.
그러면은 내 느낌에는 공 뒤가 굉장히 쓸리는 느낌이 많이 나고요. 이렇게 하는 느낌을 갖기가 어려우면은 이 두 손가락을 아예 떼고서 그립을 잡고 그리고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감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감는 느낌을 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몸을 돌리면서 클럽 페이스가 닫히지 않고 먼저 지나가는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헤비러프에서 이런 느낌으로 치게 되면은 딱 연습 스윙을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연습 스윙을 하니까 굉장히 날이 잘 빠져나가고 뭔가 잘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러프에서도 역시 공을 먼저 가격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식의 세팅과 내가 적절하게 펑크하는 느낌으로 헤드가 먼저 지나가는 느낌으로 바운스의 각을 잘 사용을 하신다면은 손목 접히는 거를 싫어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클럽이 열린 상태에서 열린 각을 유지하면서 내 손목이 접힌다면은 나의 바운스의 날은 러프를 싹 긁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러프에서도 기가 막히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손을 안 쓰고 완만하게 치는 어프로치와 깊은 러프에서 칠 수 있는 어프로치.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프 조진형 TV의 조진형 프로였습니다.